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전인성입니다. 지금 제가 작년 2020년도 시즌1 끝까지 간다를 시작해서 올해 시즌2 지금 14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벌써 14회를 진행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참여를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도 많은 힘을 얻고 있고요.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악 7번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한 개의 임플란트를 상악 7번에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악에 14개, 하악에 14개, 무치악에서 연결이 되어 있죠. 임플란트는 사실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베이직이든 사이너스든 전치부든 무치악이든 GBR을 하든 연조직을 이식하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연결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중간 어디쯤에가 사이너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15회차는 제가 상악동에 대한 점막 파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덴탈빈에서도 이미 제가 많은 컨텐츠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제가 사이너스 코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웨비나 형태의 2시간 강의는 좀 더 그거를 컴팩트하게 압축시키는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임상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혹시 또 결국은 만나게 되실 테니까 어쨌든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임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시간이 가능하시면 그때 3월 15일 날 저희 끝까지 간다 15회 때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